오빠. 왜? 햄버거 먹자. 나 햄버거 먹고 싶어. 햄버거 먹어. 아, 되게 난데없. 햄채면. 햄채면? 햄채면. 별거 아닌데 되게 고민하게 돼. 그렇지. 햄채면. 빵게. 죄송합니다. 준비한 게 고작 그건가? 다시 해오기. 굉장히 뭔가 짜더라고요. 겨우 이거였어. 햄버거 사러 갈게요. 롯데리아에 왔어요. 기다리고 있어요. 셀프 오더. 득템했습니다. 이건 뭐야? 무슨 설치 예술 같은데? 어디가? 이게 뭔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? 잘 모르겠는데? 아니 햄버거를 하나밖에 안 샀어. 안 먹을 거예요? 저는 아까 밥을 먹었더니 배불러 죽겠어요.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도 라면을 먹었는데 그럼 저는 뭐가 되냐면 햄채면? 빵게? 치즈스틱 완전 좋아해요. 치즈스틱 감자튀김 케첩 더블 X2 뭐 알바생들이 해먹다가 맛있어가지고 출시했다는 그 햄버거. 아! 콜라!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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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맥주 콜라 맥주 콜라. 아 맛있다. 아 맛있다. 에이? 이게 더블이야? 얘 전에 맘스터치 생각하고 봐서 그런지 너무 작은데요? 별로 안 보여요. 맛만 있으면 되지 뭐. 여기 야채랑 햄? 패티가 두 개 있어야 되는데? 이건 뭐지? 먹어봐야 알겠어요. 패티 두 장이 맞았어요. 햄버거랑 콜라를 먹어야 돼. 햄버거에 맥주를 좀. 아메리카 돼지 스타일? 아 케첩 뿌려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. 어차피 지가 먹는 거 지가 뿌려 먹으면 되지. 너무 돼지 같을까 봐. 이게 맛있는데요. 딱 평범한 맛인데 치즈버거 맛인데 살짝 케첩의 향이 들어가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저는 케첩을 뿌려 먹습니다. 그래야 될 거야. 엄청 묻었어. 멸치들은 작겠지만 돼지는 먹지. 그러다. 너무 쪼그매. 아 진짜 사진에서는 와 저거 어떻게 다 먹지? 너무 배부르겠다 싶었는데 너무 작아요. 저 진짜 맥도날드 치즈버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근데 거기 치즈버거 두 개를 먹는 느낌이에요. 아 이쯤에서 치즈스틱. 오해하지 마세요. 미미님은 속이 안 좋아가지고 안 먹는 거예요. 제가 돼지라서 다 먹는 게 아니에요. 야채 맛이 나네.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아 맛있다. 누구십니까? 도둑이야! 패티가 세 개로 보이는데요? 아닌가? 봐봐. 벌써? 다섯 개 갑니다. 저는 근데 롯데리아에서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가 뭐냐면요 그거예요. 모짜렐라 인더버거. 그거 진짜 맛있어요. 그건 정말 햄버거계의 혁명. 코스트코였어요. 아니
분이 코스트코 시식하러 오셨다면서요. 소문이 났어요. 저 그거 끊었습니다. 아, 끊었어? 네. 제가 그것을 끊어나갈까봐. 그러다 이미 한번 눈치를 받았... 저한테 왜 술을 권하시는 거야? 시흥은? 저 운전해야 돼요. 제가 깜빡했네요. 빌런. 우리 집 빌런. 이건 사야 해. 전 이걸 사도록 할 거예요. 13,000원. 만 원에 인 거. 아까 12,000원이라며 가격이 자, 자꾸 올라가. 12,990원이잖아. 시식 끊으셨다면서. 아, 이것은 시식이 아니라 행사를 도와드린 거예요. 너무 이 반응이 없으면은 뻘쭘하실까봐 제가 큰맘 먹고. 아, 이거 갑니까? 싱싱하네 아주. 아, 살아있네. 아니, 안 드실 거면 만지지 마세요. 아이고. 저는 만지고. 나는 만졌다. 안 사실 거면 만지지 마세요. 아이고. 찌찌짜자자찌찌짜. 아, 이거 갑자기 여기서 바지를 벗으려고 노출 좀 내가 여기서 코스트코에 빵 사러 왔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. 되게 고민 이것도 딱히 이렇게 땡기지가 않는데 말이죠. 안 땡기면 안 사면 되잖아. 눈도 안 눈이 커서 자, 2,500원 할인 행사 중입니다. 푸짐하게 들여가세요. 푸짐하게 담았습니다. 부르는 할아버지께서 소스를 부어주신. 헌팅 당했어. 소스 헌팅. 나 좀 힘든 것 같아. 코스트코가 너무 넓어서 다리 아파. 또 먹으면 걸린다. 어차피 다 떨어졌어. 오늘 사온 빵이에요. 뺑오 쇼콜라 빵이에요. 미니. 조그마한 거. 맛있어. 속엔 아무것도 없고 초콜릿이 박혀있는 빵. 약간 초코칩 빵. 저 이번에 이거 처음 먹어요. 코스트코 가서. 여기 밑에 초코가 얇게 깔려있어요. 원래 자쿠아즈를 사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이거 나와있는 거예요. 저 이거 처음 먹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걸로 샀어요. 자쿠아즈는 왜? 다음에. 근데 왜 나랑 말할 때랑 카메라 말할 때랑 왜 말투가 틀린 거예요? 왜 다른지 아세요? 왜요?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죠. 반말로 해봐 그럼. 내가 오늘 이거 코스트코 가가지고 원래 이거 사려고 한 게 아니라 다쿠아즈를 먹으려고 그랬거든? 근데 이게 새로 나와 있는 거야. 그래서 이거 샀잖아. 감히 구독자님께 반말. 여기 또 이 생크림 요거트를 같이 먹어야 또 뿌링클 그 느낌으로다가 먹는 거죠. 아,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제 문을 막 다 열어놨더니 소음이 많네요. 그 왜 자요? 유산균을 살려내려고. 더욱더 활성화. 깨우는 거야. 이렇게 생크림 느낌. 맛있어요. 이게 여기 보이는 데만 초코가 있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초코맛이 많이 안 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얇게 한 층이 깔려 있어가지고 초코맛이 엄청 나요. 달아. 딱 적당한 단맛이. 이 크루아상 그 빵의 그 고소함과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맛있어요. 이게 8,990원인데 오늘 2,000원 할인 행사해가지고 6,990원이었어요. 대박이죠. 이런 거는 사줘야지. 현명한 소비자라면? 일레 커피랑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녁이라서
커피는 자제염. 저 오늘 코스트코 갔는데 친구 만났어요. 1년 만에. 친구 딱 만났는데 되게 어색하더라. 원래 어색해. 에피타이저는 여기까지. 네, 밥 먹자. 그래. 오늘 저녁은 부침개하고 비빔면 먹을 거예요. 정확히 반으로. 당연하죠. 제가 심지어 한 봉 한 봉 끓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오늘 서비스가 대단한데? 내 것도 비벼주다니. 이게 없는 거야. 그리고 얼음을 하나 넣을 거야. 좀 시원하게 먹는 게 좋아. 몸만 잘지. 몸만 잘지. 바꾼 것 같아. 하나, 하나. 두 개씩 넣자. 오늘은 비빔면을 준비했어요. 맛있겠죠? 아, 비빔면만 하려다가 또 그 돼지 본능을 못 참고 얘를. 아, 친구야. 진짜 양이 많다. 참기름. 너무 많이 넣었구만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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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샀다. 얘가 몰랐는데 150g짜리가 있고 130g짜리가 있더라고요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비빔면은 둘이서 자셔. 둘이서 다 아셔. 자셔. 나 얘기하고 싶잖아. 둘이서 3개 먹으면 딱 좋은 그 양 아시죠? 목에 낀 것 같아. 역시 참기름이 들어가서 맛있는 것 같아. 계란. 계란도 넣었죠? 계란도 넣었어요. 잘 익었어. 계란이 삶으면은 맨날 이게 잘 안 까지는 거예요. 이게 처음에 싹 잘 까져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아, 뭐가 문제지? 인덕션에다가 해서 그런가? 아니면 뭐가 문제지? 식초를 안 넣어서 그런가? 아, 아니면 또 뭐가 문제지? 내가 뭐가 기술이 약한가? 그랬는데 코스트코 계란을 샀더니 잘 까져요. 나 말하고 싶잖아. 이제 구독자님들과 대화하는 게 더 재밌어졌어요. 조용히 해봐봐. 처음에는 여기다 말하는 게 너무 어색했는데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벌써 다 먹었어? 옛날에 친척 언니, 친한 친척 언니가 있거든? 그 언니가 같이 제주도를 갔어. 처음 제주도를 갔어. 근데 거기서 해준 요리가 이거랑 김치 부침개였어. 그걸 잊을 수가 없네. 언니가. 내가 좋아하는 언니야. 두 개 끓일 거 그랬나? 너 두 개야? 아니 아니 세 개 끓일 거 그랬나? 죄송합니다. 아쉽지? 아까 극구 말려서 죄송합니다. 맛있다. 평소처럼 드세요. 되게 뭔가 의식하고 입술에 안 맞. 아, 원래 그래요. 좀 깔끔 떠는 성격. 아닌데 원래. 깔끔 떠는 성격. 원래 입은 컷이잖아요. 그건 아닙니다. 맛있네.